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부적절한 사전 투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거셉니다. 전북본부 소속 직원들도 투기 의혹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도내 공직사회 역시 이해 충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전주시는 개발 지역 9군데에서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전 투기 여부를 점검하기 시작한 전주시. 김승수 시장과 최명규 부시장 등 5급 이상 간부와 부동산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5급 이하 직원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투기 사례가 나오면 해당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지역은 가련산과 역세권 등 LH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곳, 그리고 투기 열풍이 불기 직전인 2015년 개발 계획이 발표된 천마지구입니다. 지금처럼 투기가 심하지 않았던 2000년대 말 이미 개발이 시작된 에코시티와 효천, 만성지구는 사전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2차 조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는 이제 개발 완료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조사 대상 지역이 아니고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세 곳이. 전주교도소와 탄소산업단지 여의지구에서도 부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개발 계획을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주민 열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앞서 부동산을 구입한 공무원은 모두 투기 의심자로 분류돼 심층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부족한 인력 탓에 신규 개발 지역이 아닌 재개발 구역까지는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투기 의혹도 계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이달까지 2,600여 건의 의심 사례를 추가로 적발한 상태인데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매도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했다고 신고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계약서를 따로 쓸 확률이 높아 이런 걸 허위신고로 보고. 전주시가 자체 운영하는 부동산 신고센터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이곳을 통해 지금까지 62건의 투기 의심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